기대하고 있으나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과거 평화공세 이후 북한이 도발한 수많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와 그리고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하였으며 서울 불바다, 정밀 핵타격 등을 운운하며 위협한 바 있고 급기야는 개성공단마저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위장평화공세인지 아닌지는 한 번의 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북한은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밝힌 비방 중상 전면 중단 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소위 중대 제안 이후에도 노동신문, 중앙통신 등의 관영 보도 매체를 통해서 우리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고 괴뢰 호전광, 비참한 종말, 대결 관계 등 국제 관례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극단적인 비방 중상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그 누구도 북한의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 당국을 비방한 적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북한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까지 통제해 주기를 바란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방 중상 중단 약속이 남남 갈등 유발을 위한 또 다른 심리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불미스러운 과거를 불문에 붙이자는 말로 그동안 자행한 수많은 무력 도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과 4년 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장병 46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유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덮어두고 가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지금도 서해 지역에서 수많은 해안포와 방사포, 공격헬기 그리고 잠수정 등 침투 장비와 무기들을 배치하고 이를 이용한 훈련과 포격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행장 등을 목표로 한 특수전 부대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어적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우리의 연례적인 군사 연습을 비난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원한다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도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핵개발 활동을 계속하면서 헌법에 핵 보유국의 지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서울과 워싱턴을 최후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핵 공격 위협을 지속해 왔습니다. 북한이 핵을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족 공동의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다. 북한은 말로만 비핵화 의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 포기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신뢰를 쌓아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우선 정치 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도적인 문제 해결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에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즉각 공해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며 남북 간 신뢰가 쌓인다면 어떠한 문제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통일부에서 북한이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한 중대제안이 위장평화공세 아니라고 한 데에 대해서 북한은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천적인 모습, 행동으로 보여달라, 비핵화의 실현 방법,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진정한 실천적 행동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